네, 안녕하십니까. TV, T-Star TV, 깨럭 기사님, 우리 첫 번째,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안녕하세요. 행님 오셨네. 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채팅창에서 오늘 또 용신이 생일이라고, 용신이가 또, 노래를 한번 불러준다고 하네요. 자, 축하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고요. 또 ET 구경꾼님께서 또 배부터 20개 쏴주시면서, ET 방송 또, 영원히 가라고 또 이야기 해주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바님께서는 그, 또 ET 형 존나 잘생겼다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본인 생일에 원래 본인이 노래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150126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아, 이렇게 또 숫자님들께까지 또 클래스를 또 보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나 숫자를 참 좋아했거든. 옛날 어릴 때. 막 892, 막 이런 거. 5844. 숫자. 592, 뭐 이런 거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예, 숫자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에 일단은 위치가 어딘지, 예, 확인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머. 자, 일단 초반에 빠른 저글링을 통해서 사례박을 압박하겠다, 라는 피드. 사례 뭔지 모르니까 정찰하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머! 야, 이건 게이트가 진짜 이렇게 게이트가 나버리면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보실 때는 와, 진짜 운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내방에 따른 정찰 아직 못 와가지고, 정찰 했으면은 지금 과감히 일단은 수비를 가져갈 텐데, 중요한 거는 제가 먼저 정찰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질럿이 떠난 후에 제가 저글링을 밀어 넣으면서 사내방의 본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파일럿을 깨버리는 이런 작전을 또 수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내방이 질럿이 떠났을 때 저는 그죠 질럿 왔다. 앞마당을 두들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죠? 저는 이렇게 빈집을 가버리면서 상대방이 앞마당 멀티를 두드릴 때, 나는 파일럿을 깨면서 사대방 본진으로 뛰어간다는 거죠. 사대방 이거는 심리전에서 완전 말렸어요. 망했죠, 사대방? 이거 게이트 깨지면 지지입니다. 이거는 못발견 정찰이 빠르다라는 이점을 기가 막히게 살린 지금 전략이죠. 사대방 이거를 지금 본진 와서 게임 끝내야 되는데, 앞마당 멀티 두들겨도 지금 취소하면 그만이거든요. 본진에 들어와서 프로브 다 잡습니다, 여러분들. 프로브 잡아버려요. 프로브 잡습니다. 본진에 들어와도, 자, 본진에 질럿이 못 이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자, 그냥 어택당 찍고요. 안 싸워도 되고, 뭘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본진 덱서스 날려버리고요. 자, 그러면서 싸웁니다. 지금은 사내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싸우면 돼요, 지금 사내마. 뚜루루루루루루! 침침! 지성 배가 아파서 똥 싸러 감. 야, 넌 똥 안 싸냐, 이 새끼야! 아! 아니, 씨발, 똥 싼다고! 아니, 똥 싼다고 비움 씻으면 뭐야! 아니, 지는 똥 안 싸야, 씨발, 김태도 똥 싼다, 이 새끼야! 아, 수바.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 예.